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유아입니다. 오늘은 박미경 한의사가 개발한 속 편하고 맛있는 한 끼 대용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 밀링 쉐이크 단호박 오트볼 맛을 소개해 드릴게요. 밀링 쉐이크는 늘 식단 관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해 포만감과 단백질은 높이고 칼로리는 낮춰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해요.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이런 쉐이크를 다양하게 먹어본 편인데요. 생각보다 대부분 칼로리가 높았는데 밀링 쉐이크는 200칼로리가 안 되더라고요.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열어서 물만 부어준 뒤 흔들어서 마시면 되는데요. 밀링 쉐이크에는 오트불과 렌틸불이 함께 들어있어서 헛헛한 마음까지 채워준대요. 음식물을 씹는 저작 운동은 뇌에 좋은 자극을 준다고 하잖아요. 특히 아침에 음식물을 씹어주면 잠든 뇌를 깨우는데 좋겠죠? 120ml 정도의 물을 부어준 뒤 섞어서 섭취하시면 돼요. 다른 쉐이크에 비해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이 많더라고요. 이 알갱이가 오트볼과 렌틸볼이랍니다. 또 밀링 쉐이크 한 포에는 하루 권장량의 21%인 식물성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요. 밀링은 평상시 고기, 우유 등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고급 식물성 단백질 4종으로 채운 간편한 올인원 영양 쉐이크입니다. 120ml의 물을 부어준 뒤 모서리 부분까지 잘 흔들어서 섞어주세요. 밀링 쉐이크 한 팩만으로도 포만감이 생겨서 부담 없이 아침을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 요즘 캠핑을 자주 다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 캠린이다 보니 장비를 설치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투찬이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대충 설치가 되면 밀링을 한 팩씩 준답니다.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도 좋지만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좋거든요. 복잡한 과정 없이 뚜껑 열고 물만 부어준 뒤 흔들어주기만 하면 되니 너무 편해요. 다양한 쉐이크 중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만든 영양 밸런스가 잘 맞춰진 밀링 쉐이크로 준비해 보세요. 박미경 한의사가 개발한 속 편하고 맛있는 한 끼 대용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 밀링 쉐이크 단호박 오트볼 맛 후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